안녕하세요, 맵시맘입니다. 오늘은 인어공주 에리얼을 그려보았어요. 채색하는 과정이니까 20회 속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우선 피부를 10개 칠해주세요. 원목에 채색을 할 때는 농도를 잘 설정하셔야 하는데요. 특히 피부는 더 옅게 여러 번 덧칠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피부는 조소니아 물감 캐시미어 색상을 조색하지 않고 사용했어요. 에리얼의 피부는 희고 투명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더 옅게 칠하고 마르면 덧칠하고 다섯 번 정도 해주었고요. 동그란 눈과 코 그리고 입술도 빨갛게 예쁘게 그려주었어요. 지느러미와 인어꼬리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 조색하여 다시 여러 번 채색해 주었어요.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린라이트, 그린옥사이드, 그리고 펄화이트를 조색하여 다시 채색해 주었어요. 인어꼬리는 그린 옥사이드와 아쿠아를 조색하여 채색했답니다. 에리얼의 머리카락은 넵톨 크림슨으로 얇게 여러 번 덧칠하여 강한 빨강머리로 채색해 주었어요. 채색을 할 때는 물감이 뭉치지 않게 펴발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.
그리고 중성 젤펜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. 젤펜마다 다르지만 라인을 그릴 땐 손에 묻지 않게 잘 그려주셔야 하고, 하루 정도 건조한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바니쉬를 발라준 뒤 마르면 몇 번 더 바니쉬를 발라주세요. 원목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상하지 않고 오래 예쁘게 간직할 수 있답니다.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